자,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명인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미국 경제를 정치로 푸는데 가장 정통한 분이 됐더라고요. 글쎄요, 뭐 당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 블루웨이브가 과연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냐에 대해서 조금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였고요. 예. 공교롭게도 선거 당일날 여러 가지 플럭추에이션이 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결자의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때 3프로에서 어쨌든 대선 특집 방송 릴레이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기회도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가지고 네. 대선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기관들을 쭉 돌아다니면 가장 많은 질문이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의 스탠스가 예.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 승리 선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1호 행정명령으로 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자치를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닌가? 그게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 선거의 예. 결과를 어느 정도 좀 곱씹어보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말을 맞이하는데 12월 달이 매크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요. 혹시 시간이 나오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말 대선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9일 오늘 2시 기준입니다. 오후 네. 2시 기준으로 아직 직계가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표가 7,300만 표를 넘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보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일단 바이든이 승리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 향후 치유의 시간을 갖겠다. 씨를 뿌리는 시기 또한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치유의 시기, 통합의 시기를 갖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통합을 강조한 대통령입니다. 당선인이죠. 자, 그런 당선인 대통령이 결국 통합을 위해서는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흡수해야 되는데 과연 7,300만 표의 자기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180도의 정책을 가지고 수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바이든 한 1기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연속성에서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얘기하는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후인프라에 재원이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가 아마 트럼프와 전혀 다른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책이고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트럼프 정책의 연속성에 있는 정책들도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에 잠깐 보시면 또 재밌는 게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의 득표를 한번 보세요. 6,900만 표.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번 2020년 선거 전까지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화당 그러면 트럼프가 지난 2016년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레이건. 이 레이건 대통령 한번 보세요. 1984년도 레이건의 재선 때 당시는 5,400만 표. 그때 인구도 적었잖아요. 이때. 그렇죠. 네, 네. 인구도 적었는데 사실 이 득표수라는 것은 가히 그때 획기적이었고 그때 당시 확보한 선거인단이 538개 중에 525개가 공화당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공화당 쪽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300만 표를 얻었는데 역대 최다 득표의 패자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상당 부분 앞으로 이 미국 대선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연장 성상에서 네. 12월 달에 우리가 대선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가지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힌트이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데이건 재선할 때는 525대 13이었어요? 근데 그 70-80년대 쭉 보시면 네. 그때 공화당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선거인단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489대 49, 426대 111.
요즘처럼 박빙 승부는 거의 없었군요. 그렇죠. 사실 네. 지금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면서 미국 네. 사회도 상당 부분 이제 진영 논리가 반반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거의 안보 논리가 미국을 지배했었다라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잠정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목에 보시면 잠정 결과예요. 왜 잠정 결과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100% 집계가 된 건 아닙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 미국 지도에 보시는 다섯 개 회색 지역들 그 지역이 흔히 경합주의자 언론은 이 지역을 바이든의 득표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0석이 바이든이 이제 선거인단 270개를 예.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아마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일 겁니다. 조지아 재검표가 발표됩니다. 14,000표 차이였기 때문에 재검표가 들어갔었고 그런데 네. 지금 조지아의 주 상원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대선의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12월이 되면 지금 이런 불복 이슈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예. 우리 센트를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억누를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되면 불복 이슈가 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선거인단 투표가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끝난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사실 제가 제목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조지아의 쓸리는 눈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중요한 날짜는 미국 대선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날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8일이라는 거. 네.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간접선거고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선거인단 확정이 12월 8일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좀 중요한 분수령이고 저는 1월 5일도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 한 2주 사이에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의 이 불복 이슈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펜스 대통령도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의 이런 불복에 대해서 네,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부정적이었다는 톤이 많았다면 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상원 선거와 달려 있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상원이 중간 결과가 50대 48 두 석이 예. 남았는데 그 두 석은 조지아의 상원석 두 석이고요. 공교롭게도 지난 1차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선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런데 이번에 7,300만 표를 제가 아까 강조드렸잖아요. 예. 트럼프를 찍었던 7,300만 표 중에서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비율이 95% 이상이라는 거. 예. 자, 그렇다면 공화당 입장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은 입장에서 과연 트럼프와 등을 졌을 때 이 조지아 선거 상원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싶은 거냐면 이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해를 넘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결국 지금의 불복 가능성이 12월 8일과 12월 14일 날 선거인단의 확정 이 가운데 상당금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를 하면은 어쨌든 그 선거인단의 득표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이라는 건 법원에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절차적으로 보면 지방법원에서 연방 혹은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는 법원 이슈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11월 달의 스킴이죠. 네. 다만 그 트럼프가 혼자 불복을 할 때와 공화당의 세력이 뒤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는 느낌이 좀 달라 보입니다. 네. 결국 소송이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처음에 불복 선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법원에서 결정될 거다. 근데 우리 대법원을 보시면 이 다음 페이지인데요. 총 6명의 보수 성향과 3명의 진보 성향이 있죠. 네. 흔히 미국의 법원과 정치는 오소그라하게 독립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어요.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공화당이 뒤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조지아 선거가 결론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색깔을 보인다는 게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대법원의 구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대법원에서 물론 6대 3으로 공화당 그 색채의 대법관이 많은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맞아요.
이게 큰 변수가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코니 베럿, 이 베럿 장관, 베럿 법원 원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트럼프의 신규 확진, 네. 코로나가 됐었고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신규 확진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중립성을 물론 담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캐스보터 역할에서 베럿이 충분히 어느 정도 트럼프 선에서 부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론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질질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불거지면서 미국 사회의 센티를 상당 부분 억누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좋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왜 제가 주목하는 거냐면 잠깐 앞단에 오시면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네. 12월 11일 날 뭐가 있냐면 미국 임시 예산안의 만료일이 12월 11일입니다. 예. 이 임시 예산안이 뭐였냐면 9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4차 경기 부양책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나다 보니까 예. 주정부의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일단 국가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예. 그 만료일이 12월 11일입니다. 결국 중간에 센티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디폴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구간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높아진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죠. 글쎄, 지금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지만 12월 중순 가면 야 예산 만료됐고 그 여야 협의 안 하면 또 정부 수돕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사실 매년 그런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연말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복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되면 더 좀 심각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부양책이 통과 안 된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양 정당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그리고 상원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공화당의 중진들이 섭살이 4차 부양책을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시예산을 넘어가면서 공백기가 조금 벌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김두원 위원도 뭐 그 바이든이 집권을 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될 거라는 데는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경과가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흔히 정권의 교체기에 있어서 스무스한 정권 교체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 예. 플로리다에서 35일 동안 지속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때 많이 빠졌어요? 그때요. 그때 S&P 같은 경우는 15% 내외로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가본 길이라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고. 네. 다만 이번에는 그때랑 좀 다른 것이 예. 안 가본 길을 혹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그 예산안의 합의 만료 이런 것들과 결부된다면 네. 상당 부분 안 가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요. 자,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하시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 내각이 누가 그죠?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관련될 수 있는 통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동 정책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후보군들로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네네. 어떤 칼라의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염두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차트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여기 차트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보여주시면 되는데 네네. 다음 미국 페이지. 행정부 15개 부처 조직도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저 EPD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수위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옛날 같으면 인수위가 이미 원활하게 가동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색깔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일부 반신반의하는 것은 여전히 인수위의 그 인선 자체에 약간 혼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그냥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 인선에 오른 사람이 플로노이라 그래서 네. 최근 발언이 좀 뜨거웠죠. 78시간 안에
중국의 함대를 초토화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초강경론자. 여성분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바이든 시대에 미중 지금 뜨고 있네요. 네. 네.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과연 트럼프와 달리 완화적으로 갈 것이냐. 최근 시진핑이 또 언론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 관세를 좀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소도 네.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에서 국방장관이 플로노이가 된다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불안감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예. 결국 바이든 시대 초기에 바이든 정부 초기에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 국채 발행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우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억누르면서 순조롭게 그 재원을 그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장관은 극히 드물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보시면 이 재무부에 지금 인선에 오르락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제럿 옐런 의장이에요. 옐런 의장은 우리가 다 익숙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또한 고학경제를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바이든 정부의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끌면서도 금리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앞에 두 분 국방부 장관이 프로노이가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감으로 시장 센터에서는 부정적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재무부 장관이 제니 옐런이라든지 아니면 친시장적인 사람들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되는 건 안 좋겠군요. 아무래도 워런이라든지 아니면 블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옐런 의장이 가장 친시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처의 인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프로노이가 되느냐 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는 옐런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 되느냐. 그 두 번째 파트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초기에 네. 정책 스탠스를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한 바로미터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잠정적으로나마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달까지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정치 일정 그리고 미국 예산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사실 11월 하순부터 1월 초중순까지의 과정이 그다지 그렇게 증시에 우호적으로만 연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맥락이시죠. 그죠?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불안감들이 시기적으로 12월 달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매물대가 적어진 상황이잖아요. 가격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예.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생기지 않거나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지금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장세의 성격이 뭐 변화가 될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은. 저희 KB증권은 2021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시대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니까 10년의 세월을 갖고 뭔가 구조적으로 크게 변할 때 우리가 시대라는 얘기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끝난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상수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일단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차트는 지금 선진국 사회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미국 또한 유럽, 일본 네. 이미 지난 고점을 다 뛰어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평균 17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연초에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일단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코로나의 기간에 따라서 과거로 과연 다시 경기가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인가의 갈림길에 네. 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화이자사라든지 아니면 모더나사에서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격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WHO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 전염병들을 쭉 봤더니 백신이 평균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한 10.7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안정성을 담보한 상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실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답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갖고 왔는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애플의 이동성 지수입니다. 구글도 이동성 지수가 있지만 애플에서도 이동성 지수가 있어요. 네. 흔히 다들 셀폰을 갖고 있으니까 셀폰의 위치 추적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저처럼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였던 이유는 매크로의 그 한 달간에 아니면 분기간에 나오는 이 데이터의 흐름이 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사회에서 정확하게 시점을 갖고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성 지수가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또한 도보의 이동성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백신만 여기서 개발이 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갈 수 충분히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지수를 한번 보시죠. 이동성 지수 중에서 대중교통 지수가 있어요. 빨간색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 지수는 여전히 동일한 지수이지만 항목별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캐치업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100%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을 살짝 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수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실물 경제를 좀 돌아볼 필요가 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 된다. 코로나 컨티뉴다. 컨티뉴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는 거에 따라서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좌우된다. 네. 두 번째가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네. 두 번째는 2021년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작용하는 게 콜라보레이션. 즉 협력이 얼마나 긴밀한가입니다. 국가별 경기 대응력에 따라서 국가별 회복 속도가 다를 것 같아요. 네. 흔히 왼쪽 차트 보시면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주요국들이 많이 재정의 대응을 넓혔습니다. 근데 실제 국가별로 쭉 솔팅을 해보면 재정 지출을 많이 했던 국가는 일본,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미국 정도가 GDP의 10% 정도 남짓 내외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었어요. 네. 대부분 소득 보전으로 쓰였죠. 자,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그럼 뭐 했냐라고 보시면 상당 부분 대출 보증 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예.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나중에 상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탕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민간에게는 오히려 부채입니다. 예. 결국 민간의 자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내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강조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2021년부터는 재정정책이 주가 되고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보조하는 쪽으로 아마 역할이 예. 전환될 거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쓰는 건 오케이. 하지만 재정을 쓰게 되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은 크게 두 가지 툴이 있어요. 예. 첫 번째 툴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정부도 지금 평국에서 세금을 맘놓고 올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선 잘 아시겠지만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9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국채를 시중금리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는 선진 3개국이 유일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일본, 그다음 유럽, 미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결국 미국의 국채 매입 비중을 보시면 적어도 유럽이나 일본만큼은 사줄 룸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것이 지금부터 내년에 우리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쓰지만 지금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른바 폴리시 믹스, 재정정책과 그렇죠. 통화정책이 얼만큼 견조하게 협력적으로 시장에 투영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되면 이런 거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선을 봐야 하시는 게
자네 일련이 재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거고 근데 국방부 장관이 되면 또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전화할게요. 자네들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옐런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전임 트럼프 내각에서 연임이 안 됐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초이스 효율성보다 유연성이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매크로 전략을 피면서도 탑다운 어프로치로서 내년도에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토픽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되돌림이 상당 부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민간의 선택이 왜 중요해졌냐면 가계와 기업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계를 보시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이례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노말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페이지 왼쪽 차트죠. 이게 미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을 제가 브레이크다운해 본 겁니다. 네. 파란색 보시면 과거 경기 침체 기간의 평균이에요. 지난 7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저축이 얼마나 소득 대비 증가했었고 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자, 저축이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 사회에서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그럼 저축이 늘었다는 것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저축입니다. 네. 저축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가 줄었거나 네.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서 미국 사회에서 모든 소비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뛰어넘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10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을 좀 더 나눠보면 우리가 1을 해서 보는 보수 측면이 있고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사회보장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재원을 많이 마련해서 가계한테 줬다는 거죠. 소비하라고. 네. 자, 앞으로 제가 앞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끊임없이 가계한테 돈을 줄 겁니다. 네. 가계는 그걸 가지고 일부 소비를 하겠지만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저축을 늘릴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릴 것이다. 자, 이 저축이 늘린다는 것이 결국 내년 한 해 동안 롱텀하게 봤을 때 소비 중심의 국가에서 소비의 급락, 경착륙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완충망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가계의 큰 변화이고요. 한국 사회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변하겠죠. 돈에 민감하니까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기업이 느꼈던 공포감이 실로 엄청나죠. 예. 자원 조달이 차질이 생기고 예. 이제는 옛날같이 똑같은 플레이를 했다가는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고 2000년 들어서 기업의 생산 공정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효율성.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흔히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죠. 시그마 6에서 연동된 얘기입니다. 재고를 최소화 가져가고 재고도 비용이니까 주문이 오면 바로 생산하고 적기 생산 이런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물경제는 보합권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네.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익성의 주가가 달리 갔던 이유 중에 하나죠. 고용 없는 성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재고를 조금 가져가다가는 언제 어디서 나올 수요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을 좀 더 넓힐 것이다.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업이 유연성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딱 하나의 목적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재고 축적, 리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재고를 엄청나게 크게 넓힐 것이라는 것이죠. 자, 재고 축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제가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1970년대부터 2008년 직전까지 단계별로 봤을 때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미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예.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맞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 중간재 업체들이 상당 부분 어려워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이죠. 가격 논리로 중국산, 대만산, 한국산한테 기득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는 이게 다시 원상복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효율성을 찾던 기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리스트럭킹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게 과거와 다른 리스토킹은 뭐냐면 이제는 바이든 시대에 리스토킹 플러스 리쇼링이 가미된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시대의 리쇼링은 오프쇼링 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쇼링을 말씀드리면 오바마 때부터 리쇼링이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리쇼링이 가속화된다고 보는 것이냐에 끊임없이 질문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이든의 정책 중에 리쇼링 과세, 오프쇼링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밖에 있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우리가 법인세를 10%포인트 과세를 할 건데 바이든 당선인 나는 이 법인세를 순차적으로 21에서 28%까지 올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두 배가량의 많은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기업의 구속력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때는 이 리쇼링 정책이 약간 인센티브 제도였습니다. 밖에 있던 생산 공정을 안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보조금을 줄게. 그렇죠. 보조금과 법인세는 감면해주겠다. 구속력은 바이든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행태 변화로서 이제는 효율성이 아닌 유연성을 가미하는 이 시대에 리스토킹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늘 거고 네. 그런 리스토킹은 과거와 달리 리쇼링이 결합될 거다. 그래서 저는 아레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토킹과 리쇼링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바이든의 정책이 훨씬 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들어올 거란 얘기네요. 훨씬 강하게 들어올 거고 과거 오바마 때부터 나왔던 그 응징력이 이제 결과를 좀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던 중국의 밸류체인 수직적 구조, 최근 주말 사이에 나왔던 RCEP 이런 통과 네. 등을 봤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 아니면 중간지 업체들의 성패가 갈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11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이게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제가 전방 참여율과 후방 참여율로 나눠본 것이에요. 네. 보시면 텍스트 제가 두 번째 줄에 설명을 좀 해놨는데 예. 흔히 후방 참여율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중간재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기술이 높아진 상황을 우리가 전방 참여율이라고 그러고 후방 참여율은 기술이 없어서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가공무역이라는 것이죠. 최근 보시면 이미 2012년부터 중국 안에서의 전방 참여율과 후방 참여율의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지금은 한국의 중간재 업체들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성으로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위험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우리 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국가별 전망을 아주 간략하게씩 좀 보십시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내년도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 특징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년도 글로벌 경제가 회복의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가 2분기 때 워낙 안 좋았죠. 기저효과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올해보다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의 경기 회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불균형한 회복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회복은 사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과 11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나왔던 컨셉하고 비슷해요. 당시도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랑 차별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선진국이 좋아지면 낙수효과를 갖고 신흥국이 좋아져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네.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보입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이 세 국가만이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 적어도 내년에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로 캐치업하는 국가들. 그래요? 네. 한국 들어가요? 거기서 한국이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간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네. 결국 두 번째 저희가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역량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글로벌 교역량이거든요. 네. 지난 파란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교역량의 회복 속도예요. T0가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교역량이 회복의 방점을 이끌었기까지는 8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의 수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한 2개월 만에 회복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즉 과거보다 3배 정도 속도가 높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요즘 이런 말 얘기하죠. 우리가 유럽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을까? 적어도 내년, 내후년? 그만큼 서비스업의 정상화는 제조업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네. 흥미에서 보면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교육량도 가장 빠르고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서비스업보다 탄력적이라면 그 두 개를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수밖에 없고 그런 국가들 중에 두 국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중국과 한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중국, 한국, 미국 이 세 국가만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가운 얘기네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그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연전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리쇼링의 수요가 태동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한 시기죠. 즉 지금의 한국의 중간재 업체들의 비교 우위들 그 부분이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니즈가 터지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증폭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제조업 공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히고 그 가운데 중국과 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유일하게 한국이 제조업 단에서의 상당 부분 회복 속도가 빠를 거고 다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미국의 중간재 업체의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위협에 어느 정도 다가오겠지만 적어도 내년 한 해까지는 이런 걱정 없이 한국의 강점이 좀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릴만 한 것 같아요. 예, 워낙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네네. 어떻게 보는 겁니까? 미국이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그 근거를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미국 그러면 소비 경기인 거죠. 네. 미국의 경제가 100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경기의 회복에 방점이 있느냐 네. 아니면 다시 한번 리세션이 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시면 물론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어요. 일시적인 취업자들도 많아졌고 일시적인 실업자가 기본적으로 장기 실업자로 넘어가는 트랜잭션 속도도 상당 부분 빠르고요. 네. 하지만 실업률 자체가 어느덧 6.9%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고용의 가계 소비에 어느 정도 하단을 받쳐준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미국 가계에서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저축이 엄청 늘었다는 거.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소비의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채널이 살아있는 한 내년도 미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할 수 있는 정책은 딱 두 가지예요. 인수위 홈페이지에 네 가지를 올려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더 주목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19죠. 코로나19 이미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일자리 창출인데 네. 그 일자리 창출에서 이 리쇼링의 구속력 또한 제조업의 부흥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다만 좀 리스크 요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텍스트에도 써놨는데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미국 경제에서 크게 우려 섞인 부분이 극히 적어요. 금리의 상승텀도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의 등락이 어느 정도 모니터링 대상이긴 하지만 지속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완만하게 오른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면 예. 결국 하반기에 미국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파월 의장의 거취와 관련된 불안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2년 2월까지죠.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월. 그럼 왜 벌써부터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임기를 6개월에서 한 10달 정도 앞두고 파월 의장의 연임권에 대해서 얘기가 불거질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시기가 내년 한 2분기 말쯤에는 저희가 부각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2분기 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미국 경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물가에 대한 압박도 상당 부분 상승. 네. 그렇다면 내년 2분기 말쯤에는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 섞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괜찮아. 결국 파월 의장이 연준이 해줄 수 있어. AIT 아니면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지만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여러 가지 수익률, YCC 그렇죠. 수익률 컨트롤 YCT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장인 파월 의장의 연임권이 상당 부분 거치가 불안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분수령을 굳이 꼽자면 내년 파월 의장의 그 임기와 관련돼서 시장의 금리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네. 2분기 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유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일단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과 우려가 혼조되어 있습니다. 통합은 뭐냐면 내년이 드디어 유로존이 99년도에 통합됐어요. 네. 그리고 전론발의로 20년 동안 살다가 작년에 재정통합이라는 걸 이끌었습니다. 메르켈이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더구나 EU 회복기금 7,500억 유로 마련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트렌드화될 수 있는 그린 인프라에 지원을 네. 마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회가 있죠. 하지만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회복 속도는 사실 조금 결여되어 보여요. 왜 그렇게 보냐면 15페이지 오른쪽 차트 때문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에서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남유럽 국가들 많게는 50%, 적게는 한 20%까지도 임시직 비중이 높죠.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전부 8% 내외에 안착돼 있어요. 네. 코로나는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고 전 세계에서 관광업 비중이 가장 큰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 비중이 절반 이상인 국가들이 태반인데 실업률이 너무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옆 동네인 미국은 코로나19 이전에 3.5% 실업률이 14.7%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6.9%인데 네. 유럽은 완만하게 실업률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실업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단축 근무 제도라는 것이죠. 해고를 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조절하면서 소득이 결여되는 것을 재원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은 고용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네, 지역이에요. 그게 리스크군요.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글로벌이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유로존 자체의 회복 탄력은 조금 결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도 뭔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아베 총리 물러난 이후에 잔존 임기가 어쨌든 스가 총리가 내년 9월 말까지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본도 뭐 깊게 들어가면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 주가 보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가노믹스에? 그것보다는 사실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되는 거고 아하. 또한 민주당과 친하게 되는 일본 정부의 스탠스도 어느 정도 감안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주목하는 것은 16페이지 왼쪽 차트예요. 일본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 주식이 그동안 핫했는데 나름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것은 물론 한국이라는 고유의 특성도 있지만 일본 그러면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6페이지 왼쪽 차트가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결국 CPI예요. 예. 이 소비자 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흐름인데 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거고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선행지표가 있어요. 우리 흔히 투자하실 때 일본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선행지표를 보시면 매우 리즈너블합니다. 보시면 엔화 환율이죠. 최근 엔화가 어느 정도 강세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일본의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지없이 내년에 일본 경제의 발목을 좀 잡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저는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물가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사실 아베노믹스의 가장 그 선결 조건이랄까요? 정책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된 게 엔꼬를 엔저로 만드는 네네. 건데 그 주인공이 퇴장했으니까 엔꼬가 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중에 첫 번째 화살이 엔저 정책이었죠. 근데 그 반대급부에는 미달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내년도 2021년도 미국 달러는 강세가 되기에는 좀 힘든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다, 약세 압력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전과처럼 엔화의 저하 폭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은 저희가 네. 생각해 볼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서머리를 좀 해보니까 미국 대선은 뭐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3C를 주목하라, 컨티뉴, 그 영향이 계속된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재정과 통화 정책의 제대로 된 협조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초이스, 효율성보단 유연성을 봐야 된다. 기업 단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별로 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일본 취소, 미국,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주요 경제 중에 하나다라는데 오늘 굉장히 흐뭇합니다. 기업들의 큰 변화와 글로벌 네. 밸류체인의 변화 가운데서 네. 내년도 제조업 회복의 증폭이 있을 거고 네. 그렇다면 지금 중간재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업체들, 특히 중간재 업체들 기회가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거 이미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와 이 네. 중간재에 대한 비교 우위 네. 적절히 접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나스닥보다는 다우나 이런 게 좋을 수가 더 있겠네요. S&P나. 일단은 기존에 올라왔던 트렌드와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보조를 맞춰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매끄러운 상태에서 내년 경제 전망이나 또 내년 주가 전망에 KB증권의 하우스뷰는 또 다른 기회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